안녕. 댓글 어떻게 보지? 댓글 이걸 봐주는구나. 안녕. 뭐야가 아니고요. 제가 V앱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츠카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트 카와이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이님의 모먼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사이씨의 모먼트 한번 확인해보고 올까요? 우리 사이의 모먼트 앵콜 중에 성찬이랑 어디가요? 약간 저랑 성찬이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성찬이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아이브님들이 이렇게 계셔서 저랑 성찬이가 전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아니더라고요. 헷갈렸어요. 기다리고 계셨다고? 미안해요. 여기 어딘지 궁금하죠? 여기는 저희 트레저룸입니다. 트레저룸. 짜잔. 트레저룸 건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건반 앞에 있어요. 스페셜 무대 진짜 잘해서 너무 좋았어. 네, 스페셜 무대 저 오랜만에 그 하잖아요. 무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팬미팅 때보다 긴장을 더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정신을 좀 못 차렸어요. 약간 하면서 약간 정신이 붕 떠있다 해야 되나? 뭔가 집중이 잘 안 됐었지만 또 인기가 돼서 편집도 되게 잘 해주시고 또 무대도 되게 이쁘게 해주시고 다들 응원도 꽉 해주셔서 잘 끝냈죠? 오늘은 일본어가 되게 많네요. 겨우 탄조비 데스. 오메데토. 밥 먹었니? 밥 안 먹었지. 아직 6시니까 밥을 먹지 않았죠. 잘했어. 아쿠친타카무 알죠 또. 스티커, 이거 스티커 아닌데? 이거 직접 그린 건데? 월드와이드 팬초이스 상을 받았을 때 다 같이 모여 있었나요? 아니요. 이제 숙소에 있는 애들 숙소에 있고 저는 그때 스타쉽 연습 가 있어가지고 좀 뒤늦게 알았어요.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될까요? 새드엔딩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계속 보시면은 아시겠죠? 댓글이 너무 묻혔네. 아니네. 오늘 진짜 인간 레드였음. 감사합니다. 사와디캅 있네요. 오빠 또 살 빠졌어요? 아니요, 살 안 빠졌는데요. 선우? 에피소드? 더보이즈의 선우 얘기하는 건가요? 선우?
선우 에피소드? 더보이즈 선우와의 에피소드. 선우? 선우가 축구를 좀 하고, 축구 좀 해요, 선우. 제 기억상. 근데 아마 제가 더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우? 갑자기 생각할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우? 또, 그래. 바쁘더라, 친구야. 선우? 뭐 있나? 선우? 지금 생각해볼게요. 선우 생각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 선우? 아, 그거 있다. 선우. 얘가 V앱인가 어디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우가 반장 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말 걸어줬다. 그 회사 어디냐고 물어본 거. 네, 여러분. 네, 물론 선우가 좋게 말해줬지만 그때는 그거예요. 제가 반장이긴 반장이지만 학교에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마 선우가 편입을 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림예고는 대부분 이제 편입 온 친구들이나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연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실용음악과 보컬에는 연예인 친구들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연습생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편입을 오거나 하는 게 대다수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우가 편입 왔을 때 제가 어느 날 등교를 하니까 새로운 친구가 있길래 제가 이제 선우한테, 아, 얘도 그러면 이제 어느 엔터테인먼트에 다니고 있는 친구겠구나 해서 선우한테 이제 너도 회사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의 뉘앙스가 좀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순수 궁금해가지고, 와, 그럼 너도 회사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죠. 선우도 좋게 얘기해줬는데. 정확하게 팩트에 집자면 이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기억이 안 났거든요? 선우가 그거 활동할 때 인가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랬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선우 하면 이제 축구랑 요새 그냥 얘기하고, 그저 회사 가고, 선우도 회사 가고. 그랬었죠. 예, 선우 착합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 팬분들께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착해요. 열심히 하고. 저랑 영상 통화하는 기분이라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약간 손이 이렇게 가 있는 영상 통화? 춤을 추다가 틀렸을 때 가장 뻔뻔하게 안 틀린 척 하는 멤버는? 나요.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틀려도 안 틀린 척. 제 건반 위에 올려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대학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이제 대학교 곧 종강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그렇죠? 종강이죠? 대학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구만. 종강일 거예요, 아마. 피아노 치실래요? 피아노요? 피아노? 뭐였지? 근데 지금 페달이 없어요, 아래. 페달이 없어요. 제가 원래 네이키드를 건반을 치면서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색깔이 없어서 치는 게 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텐데. 뭐 있었는데 그렇게 됐죠. 네이키드를 쳐드려야 되는데 근데 페달이 없어서 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반복 코드여서 쉬워요. 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요? 싫어요. 피아노도 칠 수 있다니 박지현은 못하는 게 없구나. 연습생 때 해놓은 게 도움이 됐죠? 일본어로 오렌지를 불러줘. 일본어? 오렌지 일본어 가사가 뭐였지? 겨우 오렌지 니 소마루 키미 오모이 나가라 이거였나? 이거는 아웃을 넣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 키미 또 하나스 노니 무추 무추데 忘れて 시마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겨우 오렌지 니 소마루 키미 오모이 나가라.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는 내가 떼창 녹음했을 때 불렀던 것 같은데. 겨우 오렌지 니 소마 오렌지 니 모르겠고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기억이 안 나네. 내일 시험인데 남는 게 시간이라 왔어. 오, 그럴 수 있지. 내일 시험이라고 그 전날 이렇게 계속 열심히 달릴 필요는 딱히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컨디션 관리도 준비하는데 한몫을 슬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V앱 시청하셔서 이렇게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 받았던 스트레스도 이렇게 푸시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공부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죠. 다 사람마다 방법이 있는 거니까. 트레저 컴백은 1999년 12월 40일 과거죠? 오늘 아침에 비 왔어요? 드라마에서 준규 여친 진짜 알고 싶다. 준규 여친? 아니 안 났잖아. 안 났잖아. 말할 뻔했네. 하여튼 가고 싶은 나라는 야 어디든지 떠날 수만 있으면 돼요. 가고 싶은 나라 너무 많죠. 여행지 너무 많고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서든 뭐 친구들이랑 뭐 가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이곳저곳 가고 싶고 또 이제 트레저 메이커 또 이제 만나러 가야죠. 가고 싶은 날 너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프 펜스 어우시면은 팔씨름 한판 하자고요? 제가 지죠. 저는 이제 팔씨름 은퇴했습니다. 팔씨름 안 하기로. 팔씨름 약해요. 내년에도 여전히 MC냐고요? 그쵸, 내년에도 MC죠. 베트남어? 베트남어 아는 게 없긴 한데 알려주시면은 하죠. 알려주셨는데 제가 까먹은 걸 수도 있어요. 밥 거르지 마세요. 저 밥 안 걸러요, 여러분. 생각보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드레즈는 술 마시는 멤버? 다들 안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저녁 메뉴 추천해 달라고요? 저는 제 저녁도 못 고르는데 남의 저녁을 제가 골라 드릴 수 있을까? 곱돌이탕 드세요. 제가 오늘 저녁 먹고 싶다 했을 때 저보고 곱돌이탕 먹으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주세요. 저는 곱창 안 먹어서. 월드와이드 팬 초이스상 축하드립니다. 다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죠. 특히나 월드 팬 초이스 상은 제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기 때문에 정말 놀랬죠. 후보에 있었던 건 알았는데 후보에 워낙 이제 쟁쟁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은 이게 될까? 근데 후보에는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받게 돼서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감사했죠. 고마워, 트레저 메이커. 실수인 척하고 컴백 꼭 피아노로 쳐줘. 네, 쳐드리겠습니다. 전화 이거요? 몰라요. 컴백곡 피아노 악보가 없어서 그냥 방금 친 거는 그냥 쳐봤어요. 당신 수학을 좋아합니까? 수학?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귀뚫을 생각 없냐고? 귀뚫으면 관리가 귀찮잖아요. 귀도 이렇게 늘어나고 굳이? 와, 제가 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동작을 많이 할 텐데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요. 너 요즘 밥 잘 안 먹는 것 같아. 너무 날씬해 보여. 밥 진짜 잘 먹고 다니는데. 밥을 제일 잘 안 먹을 때는 마이트레저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밥을 진짜 안 먹었었죠. 레몬 우타떼. 레몬 가사 뭐지? 유메나라마 토레오도 요카타데쇼 유메니미르. 가사 뭐였지? 아노이노 카나시미사에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웃기는 개가 없냐고요? 없는 것 같은데. 아저씨라뇨. 눈치채셨길 바랍니다. 아저씨. 아저씨라뇨. 22살인데 아저씨. 아저씨라뇨. 아저씨라뇨. 예?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저씨 들을 나이 아니잖아요. 아저씨라뇨. 저 2000년생인데 아저씨라뇨. 어디 가면 저 어린 편이에요. 아저씨라뇨. 응? 아저씨라뇨. 취업 기도해달라고요? 기도 받아 들어가겠습니다. 귤님. 끝.
4만 명이 넘는 시청자,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4만 5천 분 말고도 수많은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제 월드와이드 팬 초이스 상을 받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철이 응급실사? 뭔진 알지. 아저씨 아니면 언니요? 언니 아니죠. このコメント見たら指ハートしてどうぞ。원거리 미남 사랑한다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생긴 별명인데 원거리 미남. 제가 고등학생 때 와 친구 이름 말할 뻔했네. 친구는 연예인이 아닌데 친구 이름 말할 뻔했네. 고등학생 때 이제 친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저기 복도 끝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복도 이렇게 끝에서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표준말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친구한테 왜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멀리서 볼 때 잘생겼다고 이제 원거리 미남이다 근거리는 아닌데 원거리 미남이다 이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 맞나 이러고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 원거리 미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틀어져 12명과 결혼하는 방법은 안 되죠. 요즘 마시오와의 에피소드. 그냥 뭐 똑같이 시오방 가가지고 시오야 이러면서 이제 시오 방바닥에 살짝 누워가지고 이제 잠 들려고 하면은 시오가 이제 반가서 자라 이런 느낌. 95년생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95년생이면 저 5살 저희 친형보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제 사촌동생 키가 133이냐고요? 몰라요. 자격증 보러 가. 시험 끝나고 또 보러 가. 자격증 시험. 자격증. 중요하지. 힘들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힘차게 응원 넣어주면서.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멤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세요. 루토가 이제 지훈이 번호 저장했나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제 번호 저장했는지 루토가 잠시 확인해볼게요. 내가 루토 번호가 없는데? 번호가 없는데? 아 있다. 여보세요?
아르토! 저장했구나, 내 이놈! 아, 그래? 지금 브이앱 중인데 스피커 폰 해도 되겠니? 알겠어. 우리 사랑하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께 인사하지 좀. 아,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형이 아니죠?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아,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지금 퇴근길 그거 하고 있죠? 네, 퇴근길 브이앱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네, 갑작스러우니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고 계셨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밥 먹으려 했었어요. 아, 밥 드시려고? 또 누구랑 네. 드시려고? 정우? 네? 아, 누구랑 먹냐고요? 네. 그 정우랑 정환이랑 먹으려고 했었어요. 아, 뭐 드시려고요? 아, 국밥 먹으려 했었어요. 국밥, 또 뜨끈하시구나. 네, 뜨끈한 거 먹으려 했어요. 이제 아주 입맛이 이제 한국인이세요. 아, 네, 그러니까요. 어느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옆에 정우 있어요? 옆에 정우 있습니다. 정우 한번 바꿔주세요. 예. 네, 형. 정우야. 예, 형. 이걸 보고 계시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줘.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저희, 네, 어제 월드 팬초이스상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네요. 어휴, 장해요, 아주. 네, 아닙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위버스에 글 올린 거 봤어요. 네? 위버스에 글 올린 거 봤어요. 인기가에서.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끊을게요. 네, 형. 밥 맛있게 먹으세요. 네, 우리 귀요미들. 조심히 가요. 네. 어이. 부장했네? 와타나베 하루토 저장했어? 저장돼 있네요. 정우랑 이제 정한이랑 루트는 이제 국밥 먹는다고 합니다. 민트 초코랑 김정키는 누구예요? 김정키? 민트 초코 vs 김정키? 김정키는 누구죠? 김정키? 김정키가 누구야? 김정키가 누구예요? 나 말 실수한 거 아니야? 막 김정키가 누구야? 모르는 분이어서 민트 초코 할게요. 김정키 정우가 까분다고? 정우 안 까불죠. 귀엽죠 그냥 정우는. 아예 좀 까부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엽죠? 정우 박승우 아하 그렇구나. 아 왠지 병원으로 실습 나간다고요? 화이팅. 제 배경화면 뭐냐고? 제 배경화면 이제 잠실에서 그때 올림픽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겁니다. 옛날에 이제 농구 코트에 찍은 사진이에요. 수능 성적표 나온 도영이 어땠냐고요? 성적표 나왔나? 수능 성적표 나왔나? 저 몰라요. 뒷덜미 기를 예정이냐고요? 뒷덜미요? 뒷덜미가 왜 이렇게 웃기지? 뒷덜미요? 아, 뒷덜미? 뒷덜미. 아니요, 기를 예정 없습니다. 뒷덜미 기르면은 불편하잖아요. 뒷덜미 기를 예정 없어요. 이거 뒷덜미가 아니라 뒷머리예요. 뒷머리. 미사님? 오빠, 뒷덜미 기를 예정은 있으세요? 아니, 뒷머리예요. 뒷머리. 뒤에 머리예요. 뒷덜미 아니에요.
찌탕탕이 먹을까? 낙지 볶음 먹을까? 낙곱살 먹을까? 어, 낙지의 자랑. 제 위버스에서 보신 분이구나. 동일 인물이신가? 낙지 탕탕이. 근데 왜 닉네임이 낙지의 자랑이에요? 낙지? 낙지 볶음 드세요. 준규랑 전화 안 하냐고? 준규가 지금 전화 하면 받을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준규 전화하면 또 멤버 12명 다 전화해야 돼. 또 그러면 또 막 1부터 100까지 다 전화해야 돼. 그리고 또 안 받는 애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아, 야, 거북이 되겠다, 거북이. 야, 준아, 거북목. 야, 준아. 야, 거북이 되겠다, 거북이. 트레저 맵에서 불렀던 일본 곡이 생각나냐고요? 뭐 불렀었지? 희계단 님들 노래 불렀나? 모르겠어요. 대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 화이팅! 화이팅! 아카짱 밑에 아이들 가와이. 애기 아니라니까요. 에? 애기 아니라니까요. 휴. 천 원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 가장 먼저 달려갈 것 같은 멤버는? 아무도 안 달려갈 것 같은데. 정환이? 잠깐만, 눈이 왜 이렇게 건조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빛이 나서 눈이 좀 건조해졌네요. 오빠, 틈에 다른 아이돌 깻잎 장아찌를 떼줘도 되냐고요? 깻잎 장아찌는 뭐야? 번역기가 다 잘못했구나. 약간 맥지훈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깻잎 장아찌가 뭔데요? 제가 아는 그 반찬 아니에요? 반찬? 깻잎을 왜? 깻잎이 뭔데? 몰라, 나 여기가 살짝 몰라요, 저. 깻잎 사건? 어, 깻잎 떼주는 게 왜? 미안! 다른 얘기 하자! 내가 이해를 못했다. 내가 자, 알아올게요. 깻잎? 깻잎 뭐, 깻잎을 왜 떼죠? 그 깻잎 뭐, 깻잎을 왜 떼는 건데? 깻잎을 가지고 있는 걸 뺏든다고? 깻잎, 그런 걸 가로챈다? 깻잎을 왜 떼죠? 깻잎을 뭘 뗀다는 거야? 깻잎을 뗀다고? 깻잎을 왜 떼? 그니까. 무슨 말이지? 깻잎을 뗀다? 깻잎이 잘 안 떼지니까 떼는 거 도와. 아, 지가 떼면 되잖아요. 깻잎. 아, 깻잎 장아찌는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깻잎이 잘 안 떼지니까 이제 다른 아이돌 분들의 깻잎 장아찌에 깻잎을 내가 떼줘도 질투가 나냐 안 나냐 이 말이구나.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건 일상 매너라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아, 그 뜻이야. 깻잎 이거를. 야, 난 또 이게 새파란 깻잎인 줄 알았네. 그 뭐 깻잎 때문에 뭔 말인가 했네. 깻잎 떼주셔야죠. 생활 매너잖아요.
오빠밖에 안 보여서 저한테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막상 읽었는데 뭘 할 말이 없네요. 그러게요. 지훈아 오늘 마이너 형님이랑 사진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창창창창 창창창창 이번에 마이너 형의 To Infinity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명반입니다. 삼수 확정이라고? 괜찮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조급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렴. 그 오빠 슬프다. 5살 현석구랑 5인 현석구 코너 코멘트 이거 야 저는 5살 현석구 가겠습니다. 5살 현석구는 귀여웠거든요. 지금도 귀엽지만 12월생들 축하해달라고? 12월에 생일인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다들 축하드려요. 생일 당일날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이거 보세요. 생일 축하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요? 안 되죠. 전화번호 좀 그만 받고 싶어요. 제가 댓글 달아준 포스트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에이 어쩔 수 없다. 저랑 팔씨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네요. 그냥 팔씨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잡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집니다. 이렇게 시작 감자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팔씨름 못해요 잘. 오 부산 가서 대학 면접 본 거 합격. 우와. 축하해요. 되게 뿌듯하시겠다. 하? 내 친구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어제 만났는데 부산 사투리 알려줬어. 근데 부산 사투리를 어떻게 알려주지? 근데 이건 사실 정말 뭐 저희 개인차인데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데 약간 단어가 사투리라기보단 말끝이나 그런 거에 사투리여서 억양 같은 게 사투리여서 알려줄
방법이 있나? 잘 모르겠네. 제가 나홀로 지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포즈를 못 따라해요. 제가 나홀로 지배를 본 적이 없어요. 야, 진짜 거북이 되겠다, 거북이. 바다로 돌아가자고요? 저 거북이 아닌데요? 손이 제일 큰 멤버? 나 아닐까? 제가 손이 커서 제 손 크기 이만합니다. 얼굴만 하죠. 저 손 은근 큽니다. 이렇게 하면 앞면이 가려질 정도. 손 커요. 제가 아마 손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손 얼굴 가려지거든요. 여기가 딱 크기가 맞지. 이렇게 제 가슴 좀 큰 것 같아요. 점액추? 그냥 뭐 있지? 저녁? 저녁 뭘 가는 거? 저녁? 저녁은 국밥 드세요. 우리 애들이 국밥 먹고 있으니까. 떴다 떴다 비행기 피아노 쳐달라고요? 기억하고 있는 악보가 없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냥 있으면 다 치는데 없어서. 멤버들 중 발은 누가 제일 크냐고? 발은 루토가 제일 클걸요? 루토가 한 480 할걸요, 발? 480 거의. 스키 타고 있다 보면 되죠, 항상. 루토가 발 제일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루토가
걸리버예요, 걸리버 그냥. 그냥 발, 그냥 스키를 그냥 그대로 탄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발이 진짜 큽니다. 아마 루트가 제일 커요. 말 기타. 아,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요? 미안해요. 480은 무슨이 아니라 진짜 보면 480이랄걸요. 그 루트 신발을 신으면은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발에서 이렇게 놀아요. 480 진짜로 거짓말 아닌데. 기타 칠줄 아냐고? 기타를 칠줄 알지. 아는 코드가 몇개 없어서 그렇지. 칠 줄은 아는데 제가 기타를 안 치는 이유가 있어요.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기타를 좀 치다가 기타를 안 치게 됐는데, 아, 못 치는 거죠, 그게. 뭐. 몰라요. 복고 댄딩 칠줄 알았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하면서 막 쳤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건도 신발 착용감? 일단 발볼이 되게 좁고 신발이 길어요. 그래서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조금 사이즈를 조금 업해서 신으시고요. 또 생각보다 신으면 키가 커져요. 네. 그래서 굳이 키에 막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면은 굳이 깔창은 안 넣으셔도 될것 같고. 네. 생각보다 발볼이 좀 좁고 신발이 길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발 체형에 따라서 사이즈를 좀잘 체크하셔야 되는 점. 오늘 하루 어땠냐고요? 오늘 하루 길었지. 아침에 사독하고 오랜만에 무대도 하고 인기가요도 하고 뷔엣도 하고 집 가서 할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하루가 길었죠. 근데 그 길다는 게 부정적으로 길다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심장에는 네 개의 방이 있다. 이네 개의 방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심장에 네 개의 방? 이게 좌심실, 우심실 이거 말하는 거야? 좌심방, 우심방? 맞죠? 심장 방네개 말하는 거. 좌심실, 우심실. 이거 되게 딥하네. 넌왜 허스키가 제일 좋아? 스키가 좋은 건 아니고? 스키가 누군데요? 라고 하려다가 닉네임 보니까 시베리안 허스키구나. 진짜 성함이 스키세요? 제가 시베리안 허스키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키우셨었거든요. 아닌가? 아빠? 말라뮤트인가? 허스키 아닌가? 이거 뭐제 아빠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허스키였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개가 너무 커가지고 와 진짜 무서웠어요. 아닌가? 허스키였는데? 말라뮤트였나? 이따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라마 허스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스키 좋아해요. 잘생겼잖아요, 또. 한국어 공부한 투매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이거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어로 공부해 주셔서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언어까지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점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모든 날의 언어를 다 구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 써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가 이거 보고 있냐고요? 안 보죠. 저희 엄마 저희 아빠 이거 안 보죠. 아 보면 전화하든가. 엄마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전화하시고 엄마 아빠 보고 있으면 전화해도 돼. 진짜로 진짜 전화해도 돼. 진짜로 진짜로 엄마 진짜 보고 있으면 전화해도 된다. 아빠도 보고 있으면 전화해도 돼. 안 봐요. 지훈아 너 한국말 잘해. 아유 그럼요. 저 한국인인데 한국말 잘해야죠. 트레저? 트레저 애들은 보고 있는 애들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쩔 TV? 알지. 배웠지. 뭐였더라? 어쩌라고 TV야? 아닌데. 어쩔 건데. 아니. 어쩌라고 집가서 TV나 봐. 어쩌라고 집가서 TV나 봐. 어쩌라고 TV야 이러고 있네. 어쩔 TV라서 뭐 TV 이름인 줄 알았더만 아니더라고요. 어쩌라고 TV야. 지훈이 향수 먹을까? 이게 진짜 질문이 꾸준하시구만. 향수. 근데 제가 향수 진짜 많이 쓰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수 있거든요. 맨날 뿌리고 다니는 향수. 그건 안 알려줄 거고. 뭐 알려드리지? 향수? 아휴 뭐 팬사인회 또 오시면은 향이 나실 거예요. 오늘 니니니 셀카 있나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까먹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300만원짜리 향수 쓰시냐고요? 아니요. 아 그렇게 대단한 거 안 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 안 써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 써요.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가서 지훈이나 봐. 해줘. 3인칭이 좀 어렵네요.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트레저 연습실도 사용하는 YG 아티스트 분들? 계시죠. 계신데 이제 트레저 멤버들이 위주죠. 아, 여러분, 인기가 3주 결방이에요. 알죠? 아쉽다. 아쉬워. 해피니스 드라마 알아요? 모르죠. 해피니스 드라마 몰라요. 해피니스는 그거밖에 몰라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피니스 밖에 몰라요. 신기 반기 뿡뿡 반기 아냐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 신기 반기 뿡뿡 반기. 반귀 아닌가요? 반기가 아니라. 신기 반기 뿡뿡 반기. 이런 말 있구나. 대박인데?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시대 좀 뒤쳐졌나 내가? 달 아니면 벌. 벌? 별, 별. 둘 다 좋아요. 벌이라는 줄 알았네. 나 옛날에 벌한테 쏘인 적 있는데. 까불다가. 이 사람이 까불면 안 돼. 농구 시합 중 손가락이 골절됐구나. 아 근데 진짜 농구하시면은 손가락 인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사실 농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손가락 인대 늘어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구를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농구하실 때 손가락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괜찮으세요? 댓글이 넘어가 버렸네. 닉네임을 못 읽어드렸네. 내 친구가 훈이 오빠 09년생인 줄? 09년생이 몇 살이야? 09년생? 09년생? 09면 몇 살이지? 뭐 하여튼 일단 굉장히 어리다는 거구나. 그렇게 어리게 생겼나? 그렇게 어리게 안 생겼는데. 56분? 68분이구나.
7시까지 할까요? VN? 7시까지? 7시 때 캡처 타임을 할게요. 그 전에 질문. 나중에 셀카 올릴 건가요? 네, VAB 꺼지자마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안녕. 안녕. 가장 좋아하는 색?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얘기를 해야겠구만. 가장 좋아하는 색? 제가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인데, 약간, 제 이번 년도 여름부터, 이번 년도 여름인가? 아니, 트레저를 하게 되면서 되게 파란 계열의 그런 색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원래 빨간색 말고는 눈에 딱 빨간색 말고 좋아하는 색이라고 하면은 노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한 네 종류밖에 없었는데 이제 트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서 파란 색깔 계열의 옷을 많이 입고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주변에서도 파란 색깔 잘 받는다고 해주시고 해서 파란색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제가 봐도 파란색 입으니까 뭔가 사진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그걸 한번 딱 정확히 느꼈을 때가 저희 에브리데이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저희끼리 제때 파란 색깔 위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아 파란색이 괜찮구나 색깔이 은근 잘 봤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점점 이렇게 파란 계열, 뭐 네이비든 뭐 어떻게 파란 계열의 색들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파란색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라면 반할 것 같은 멤버 한 명도 없고요. 네, 이제 캡처 타임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두 번째. 세 번째. 탕탕탕탕. 입니다.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걸어놓고 하니까 되게 좋다. 건반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니까. 하, 여러분들,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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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했네요. 한 시간 8분? 7만 6천 분 좀 넘게 봐주시고 계셨는데 저 또 3주 동안 음악 방송 안 하니까 인기가요 다시 시작하게 되는 날짜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리이고요. 나 너무 정수리 보여줘서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 갈게. 이제 간다. 얘 에너지를 좀 주는 거야. 바로 간다고 바로 가면은 좀 정없어 보이니까. 이제 진짜 가요. 진짜로. 진짜 간다. 진짜. 진짜 가요. 이 5초만 세고 진짜 갈게요. 이 5초 세면 진짜 가는 거임. 5, 4, 3, 2, 1. 빠이빠이.